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온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교회와 단체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교회 밖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연중 휴일로 치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어떻게 전해야 할지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크리스천들의 이웃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단과 연합기관, 개교회별로 노숙인,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추운 계절에, 성탄 계절에 따뜻하게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참으로 진정한 성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이맘때쯤이면 도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를 술과 유흥으로 즐기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선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쉽게 일반화할 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연인, 가족,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로 치부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일단 작년 크리스마스 때 남자친구와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트리 만들면서 지냈는데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게 놀거나 남산 가서 놀것 같아요. 때문에 교회가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이 먼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락과 그리고 또 술과 막 이런 것으로 돼서 마음이 좀 매우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사랑의 불빛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드러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으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